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8-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t 가져오죠. 자, 그것은 자, in the mid 90년대 중반이었는데 that인 주어요. 자, 디지털 이미지 포착 기술이 디지털 이미지 포착 기술. 와, 잘 들어간다. 자, came out, came of age. 그러면은 나오게 된 세기가 세기. 자, 그 다음 that was는 여기서 대시하면은 디지털 이미지죠. 자, DI로 좋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은 was the first, 첫 번째 디지털 혁명 있는데 자, for 우리의 예술의 형태 형태. 자, 그 다음 what, 자, professional photographer did not take into account까지 전체가 묶여서 전체 절이 주어가 돼서 was입니다. 자, 무언가 전문적. 자, 사진사들이 이해하지, 자, 사진사들이 이해하지 하며 보는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고 했습니다. 고려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전문 사진사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자,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자, 어순으로 보면은 의문사, 자,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간접의 문문 절이죠. 간접의 문문 절이 뭐로 쓰였냐면 주어로 쓰여서 단수입니다. 자, how the same tools, 자, 어떻게 같은 도구인데, 자, that let them capture better quality image까지. 자, that이 또 종속절 수식이죠. 자, let 사역동사, 동사 원형. 자, 그들이란 말은 아까 사진사예요. 자, 이 도구들인데 그 사진사들이 더 나은 이미지를, 질의 이미지를 찍도록 허락해줬던 같은 도구가, 자, 아마도 순 삽입절이고요. 자, 곧 enable A to B, 다른 사람들이 to do the same, 같은 것을 하도록, 같은 것을 하도록 의역하면은 잘 찍도록. 자, 다른 사람들이 잘 찍도록 허락해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나만 잘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찍게 된단 말이에요. 자, this 이란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은 intern, 뭐 보상으로. 자, has been followed, 따라지게 되었다.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자, by event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도래. 자, 도래는 뭔가 나오다 뜻이에요. 도래로서. 도래에 의해서. of 스마트폰 카메라. 뭐 스마트폰 카메라들의. 자, 커플들은 그냥 함께. 자, 뭐 함께냐면, 사회 관계망 사이트 사용의 폭발. 사용해, 그리고 사용의 폭발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explosion의 폭발이고요. in 사회 관계망의 사용에 있어서의 폭발과 함께. 예, 이게 뭐가 왔다? 디지털 세계가 왔단 말이에요. 디지털 카메라에. 자, in recent years, 우리 최근 연도 동안 우리는 have seen, 봐왔다. 자, 그래서는 봐왔다는 계속적인 법으로 잡아도 되고 경험도 되지만 계속이 더 좋겠죠. 엄청난, 자, 증가를. 자, in supply 어디에 있어서, 자, supply 지금 명사로 썼죠. 전치사 뒤에 공급인데 이미지에 공급을. 자, supply to 어디에 공급했냐면 the market, 시장에 공급이 되었고. 자, that has remained more or less the same. 자, that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fact 이러한 현상은, 자, has 단수로 잡아요. 남아있었다. 자, 이런 현상이란 말은 계속 디지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단수. has remained, 남아있다. 자, 남아있었는데, 자, more or less은 우리가 다소. 자, the same, 같은 방식으로 남아있었다. 자,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디지털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the traditional concept, 자, 이게 주어죠. 전통적인 개념. 자, 전통적인 개념인데 of 전치사들이 또 명사 써요. how 의문사, professional photographer 주어 언스까지 a living 묶이죠. 자, 어떻게 전문. 자, 사진사들이 earn a living의 수고로 돈을 벌다. 자, 돈을 버는 방식이에 대한 뭐가 개념이 단수예요. 자, is no longer 부정어죠.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사진사들은 지금, 자, need to 동사죠. 원형. 자, 바꿀 필요가 있다. 자, to keep up은 to 부정사 부사예요. 자, keep up with 뭐 잘 쓰죠. 우리 keep up은 따라가다. 자, 따라가기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사진관 가서 우리가 증명사진 찍고 했지만 이제는 뭐 핸드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바로 출력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출력장치가 굉장히 많이 빨죠.
포터블 또 프린터라고. 그래서 기술 발전이 직업 발전에, 직업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줬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답은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푸시스 밀어요. 자, 포토그래퍼를 어디로? 투 체인지. 푸시 A to B죠. A가 B하도록 시키다 뜻이죠. 조금 바꾸도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나 모르겠어. 우리 요즘에는 뭐 결혼사진, 애기 돌사진 이런 거 빼고는 사진사들에게 사진을 찍을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까지는 가능하지만 요새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거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윗글의 주제를 그래서 옛날에는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처음에 디지털 이미지 나왔을 때 사진에다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집어넣고 사진 처리하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저희 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캡처의 영향.